96쪽 수반행렬의 주요 성질, 어드조인트 매트릭스의 여러분들이 주요 성질,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 행렬식 값의 역행렬 이런 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해두면 좋겠다. 저 앞에서 어드조인트 A는 A 행렬식 곱하기 A 역행렬이다. 여기서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거 요거 4번이다. 하고 4번. 모든 공식은 1번 정의에서 유도되고 4번 공식 만일에 여기에 없는 공식이 나오면 유도 1번 공식 가지고 유도해주면 좋겠다. 자 그럼 봐봐. 한번 봐. 우리가 2번 한번 봐. 2번 어드조인트 알파 A. 그럼 봐봐. 여기 A 자리에 뭘 넣나? 알파 A니까 이건 봐봐. 알파 A, 알파 A의 역행렬. 그럼 요건 봐봐. 우리 행렬수성질에 알파의 n차 A의 행렬식. 그 다음 역행렬은 알파분의 1 A의 역행렬. 그럼 알파의 n-1 A행렬식의 A역행렬이므로 알파의 n-1 어드조인트 A가 된다.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알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알파의 뭐 n-1 어드조인트 A가 나온다는 이런 걸잘 모르면 이렇게 해주면 돼. 그냥 그대로 요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해주면 되겠다. 자, 그 다음 3번 요거 보자. 어드조인트 AB를 곱하면 자, 여기 한번 보자. 3번도 한번 보여보자. 어드조인트 이거 꼭 유도할 필요는 없고 좀 외워주면 좋은데 자, 요 A 자리에 AB를 넣는 거야. 그럼 봐봐. AB 행렬식 AB의 역행렬 행렬성질에 A의 행렬식 B의 행렬식은 같고 역행렬은 요거잖아. B의 역행렬, A의 역행렬이다. 근데 잘 봐. 요 실수는 요쪽으로 가도 관계가 없잖아. 그럼 봐봐요. B 행렬식, B의 역행렬, A의 행렬식, A의 역행렬. 맞니? 그럼 요게 뭐야? 어드조인트 B잖아. 얘는 어드조인트 A다.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다. 그래서 AB 곱에 대한 수반행이 어드조인트는 어드조인트 B 곱하기 어드조인트 A라는 거. 세 개짜리 해봤도 A, B, C가 바뀌겠지. 어드조인트 C, 어드조인트 B, 어드조인트 A 곱하고 자. 우리 요거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요걸 해봤고, 자 우리 네 번째, 네 번째 어드조인트 A에 요게 이제 가장 흔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 이건 좀 외워두면 좋은데 한번 보자. 요거에다가 여기다 행렬식을 취한다. 여기다 다 전체 행렬식을 취하는 거잖아. 근데 우리 얘가 뭐니? 실수거든. 우리 행렬성 실수는 요렇게 나오지. A 행렬식의 n제곱, n차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A 역행렬 행렬식 값. 그럼 여긴 봐봐. A의 행렬식, n제곱 역행렬에 대한 행렬식, 우리 역행렬, 우리 행렬식 성질이 요거였잖아. 그럼 뭐 나와? A 행렬식의 n-1이 나온다. 그럼 봐봐. 이런 것들도 할수 있잖아. 어드조인트 A 제곱의 행렬식 이런 것들도 잘 나오는데 우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. 요거 봐. 그럼 요거 A 제곱의 n 마이너스 요런 거 생각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어드조인트 A 세제곱의 행렬식은 A 세제곱의 n 마이너스. 자, A가 n차 정방 행렬식 때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봐. A 행렬식의 n-1이라는 걸좀잘 알아둘 필요 있다. 그래서 요거 네 번째는 요거만큼 꼭좀
요건 남겨두고, 자, 여기 다섯 번째 한번 보자. Odd joint A의 역행렬. 그럼 요 자리에 A 자리에 A의 역행렬 넣는 거야. 그대로. 그럼 봐봐. A 역행렬, 행렬식. 그럼 여기 봐. A 역행렬의 역행렬. 그럼 봐봐. 얘는 역행렬의 행렬식은 A 행렬식 분의 1이라고 쳐. 그럼 요것은 역행렬, 역행렬. A. 그래서 A 행렬식 분의 A가 나온다. 근데 자, 여기 한번 봐. 여섯 번째 어드 조인트 A의 전체 역행렬. 그럼 이건 이것의 역행렬이잖아. 그럼 봐봐. A 행렬식 A 역행렬의 역행렬. 우리 요것은 뭐라고 그랬어? 그렇지. 실수, 실수의 역행렬은 A 행렬식 분의 1 A 역행렬의 역행렬 하니까 A 행렬식 분의 A. 그러니까 이 두 놈이 어때? 같죠? 요거로서 같은 거야. 그래서 A의 역행렬의 어드 조인트 A는 어드 조인트 A의 전체의 역행렬하고 같다.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 있다. 자, 그 다음 우리 요거 어드 조인트의 어드 조인트는 어떻게 되냐? 한번 요거 한번 보자. 여기 A 자리에 어드 조인트 A를 하는 거니까 여기다 어드 조인트 A를 넣는 거지. A의 행렬식. 어드 조인트 A의 역행렬. 근데 어드 조인트 A의 행렬식 네 번째 A 행렬식의 N-이고 어드 조인트 A의 역행렬은 여기 나왔잖아. A 행렬식 분의 A가 나왔으므로 A 행렬식의 N-A가 나온다. 그러니까 이런 거. 만일에 이런 것도 봐봐. 이런 예를 들어서 odd joint A의 A. 그럼 이거 봐. odd joint A가 몇이야? 여기 봐봐. A 역행렬이고 여기다 A를 곱하니까 얘는 뭐 나와? 단위 행렬 나오잖아. 그랬고 이것은 A의 행렬식 하고 단위 행렬이 나온다. 그리고 이런 거 트레이스 구하라고 종종 나오니까 이 수반 행렬 이 정의를 꼭 유도하고 요 1번 가지고 모든 걸 만일에 여기 없는 거 나왔을 때 하두고 요거 4번 꼭 좀 암기해 두는 것이 좋겠다.